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피사의 사탑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다는 실험 아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 실험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과학 시간에 별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피사의 사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울어져 있죠. 여러분, 이 실험이 진짜로 피사의 사탑에서 있었는지는 솔직히 의문의 여지가 많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아이고, 치약처럼 생겼네.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뭘 합니까? 뭘 떨어뜨려요? 예. 무거운 공과, 예, 크고 무거운 공과 가볍고 작은 공을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실험 결과가 어땠죠? 두 공이,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동시에 지면에 닿았다. 예, 그런, 지금 그런 실험 결과 나왔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그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 과학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사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실험을 하지 않고도 자기 머릿속에서 실험을 하고서 이 두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는 동시에 지면에 닿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를 알아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아냈냐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는, 이게 무거운 공이라고 해보세요. 무거운 공. 헤비. H라고 해볼게요. 헤비. 무거운 공은 빨리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Fast. F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가벼운 공. 가벼운 공은 라이트라고 하죠. 라이트. 그러면, 느리게 떨어진다. 느리기면 슬로우라고 해볼게요. S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무거운 공은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공은, 느리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근데 사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것을 딱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십시오. 봐봐요. 여러분, 무겁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입니까? 상대적인 개념입니까? 여러분, 상대적인 개념이죠. 이 무거운 것에 비해서 가볍고, 그죠? 예. 그리고, 빠르다 느리다는 상대적인 개념입니까? 절대적인 개념입니까? 그래도 상대적인 개념이죠. 빠르다도 느린 게 있으니까 빠른 거고, 느린 것보단 빠른 거고, 그쵸? 느린 것도 빠른 것보단 느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다면 이 두 물체를 가상의 끈으로 연결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가상의 끈으로. 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첫 번째 결과 1번 두 개의 공이 연결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무거운 공이 가벼운 공과 합쳐졌으니까 더 무거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더 무거워져서 H가 더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론이 하나 나오죠. 그죠? 더 빨리 떨어진다. 그죠? 더 패스트하게 떨어진다라는 결론이 하나 나오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반대 결과도 하나가 나와요.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이 가벼운 게 무거운 것을 약간 천천히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저항이 생겨서. 마치 낙하산처럼. 그죠? 네? 왜냐면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가벼운 건 더 느리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걸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낙하산처럼 작용해가지고 더 느린 것, 더 가벼운 물체처럼 돼가지고 더 느려진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결론은 어떻습니까?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순되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이 두 공은 같이 같은 속도로 지면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게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죠. 왜냐면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절대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갈릴레오 갈릴레이한테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야,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릴 리가 있냐?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왜 깃털은 쇠공보다 더 느리게 떨어지냐? 깃털은 가볍고 쇠공은 무거운데 쇠공이 훨씬 빨리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사실은 공기 저항 때문이죠. 우리
지구는 공기로 대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공기의 공기 입자가 그 깃털을 끊임없이 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점 당연히 그 깃털은 새가 날기 위해서 진화한 거니까 공기 저항을 많이 받을수록 그렇겠죠, 그렇죠? 네. 비행하는 데 써야 되니까 가볍고, 그죠? 아주 그래가지고 느리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뭐지 그 대기가 없는 달 같은 곳에서 망치하고 깃털을 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둘이 같이 떨어져요. 진공 상태에서 같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피사의 사탑에 그거는 지금 물질이잖아요. 그냥 큰 물질이잖아요. 공이라고 하는. 근데 원자라고 하는 가장 작은 그런 이그 지구상에 아니고 우주에 물질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원자를 이용한 갈릴레이 중력 실험 결과를 공개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원자 단위에서도 갈릴레이의 말이 맞을 것인가, 이런 실험을 해봤나 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일설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최초로 중력 실험을 했다고 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일화예요, 일화. 크기가 다른 쇠구슬 두 개를 떨어뜨리니 같은 가속도로 낙하했다. 네, 이와 비슷한 실험이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 2일이면 좀 11월 2일입니다. 미국 물리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에서 흥미로운 논문이 게재됐다고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현대판 피사의 사탑을 하는데, 그런데 그 물체는 커다란 물체가 아니라 눈으로 볼수 없는 원자다. 원자죠. 네, 볼까요?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질량의 루비디움 동위 원소를 자유 낙하시켜서 같은 가속도를 내는지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진공 상태에서 하겠죠. 여러분, 진공 상태가 아니면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진공 상태가 아니면 여기서 뭐지? 이 만약에 이 공기 중에서 한다. 그러면 공기 중에는 뭐 질소도 분자도 있고 산소 분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아주 거대한 무슨 먼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원자를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방해 때문에 중력의 영향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한참 늦게 떨어지겠죠? 하지만 진공관에서 실험하면 같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 수가 다른 두 개의 루비디움 원소를 약 8.6m 높이의 진공관에서 발사를 했다. 그래서 그 결과 두 원전 약 1조분의 1 정확도로 동일한 가속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에도 비슷한 낙하 실험이 있지만 이번 실험의 정밀도는 그보다 약 1000배 더 높다고 하고요. 1조분의 1 정확도니까 거의 오차가 없는 거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중력 실험이 어떻습니까? 원자 단위에서도 맞는다, 이런 얘기죠. 야, 갈릴레이 갈릴레이는 피사의 사탑이 실험하지 않았다? 라고 이거 지금 의문형으로 돼 있는데 그럴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벌써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무거운 쪽이 더 빨리 떨어진다. 이게 기원전 뭐 몇백 년 전이니까 한 2000년이 지날 때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실험도 하지 않고서 그냥 받아 그냥 이 사람의 말이 그냥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직접 머릿속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보여. 여기서 반론이 제기가 된 것은 6세기가 돼서다. 비잔틴 학자였던 존 필로포노스는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키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기록했다. 이게 저 갈릴레오 갈릴레이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당시에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비잔틴 학자는 이게 왜 동시에 떨어지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죠? 또 중력 실험을 처음 행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시몬 스테빈이라서 1586년.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보다 한 반세기 정도 전 사람이네요, 그죠? 그래서 질량 차이가 10배인 납구슬 두 개를 9m 높이의 탑에서 떨어뜨렸고요. 구슬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가 거의 동시에 들렸다.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다양한 재질의 포탄과 총알을 경사로 해서 굴리는 실험을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실험 장소가 피사의 사탑이라고는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사의 사탑 실험은 후대에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죠? 이게 잘못 전해드리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갈릴레이에 이어서 뉴턴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표해서 중력의 신비를 알아내는 듯 보였다. 만유 인력의 법칙이 뭡니까, 여러분?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반비례에, 그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런데 뉴턴의 이론에서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가속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력이라는 가상의 힘을 제안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러한 오랜 난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다.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일방 상대성 이론은 기존 고전 역학이 완벽하게 설계한 설명하지 못했던 중력의 실체를 한층 더 자세히 밝혔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등가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가속 운동 물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위로 쭉 가속되고 있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구와 동일한 중력과 가속도 중력 동일한 가속도를 가진 엘리베이터 가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느끼겠습니까? 똑같이 중력이 있는 우리 지구 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 가속도의 그죠? 관성 질량과 그 중력에 작용하는 중력 질량이 동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간에 어떤 한 시공간의 어떤 공면이라는 이야기,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굽혀져 있는 그러한 시공간의 곡률, 그것이 중력이다, 이런 걸 밝혀낸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만약 중력이 단순한 에너지라면 다른 물체와 접촉해야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물체와 접촉하지 않아도 중력은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 시공간이 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 이유를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했다. 근데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 시간도 휘어져 있는 거예요. 시공간과 공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공간이라고 하는 4차원의 그런 대상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중력은 힘이 아니라 질량이 있는 물체가 시공간을 휘어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등가 원리라는 거는 중력과 가속 운동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중력 가속도는 물체 질량이나 성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가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물질로 돼 있던 간에 그렇죠? 가속도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1971년 아폴로 15호 우주 비행사가 그 달에 착륙했을 때 보면 망치하고 깃털을 그렇죠? 동시에 떨어뜨렸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진공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떨어졌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가 맞구나. 이런 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성 그런 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등가 원리는 모든 실험에서 입증이 되었는데 그런데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양자 역학은 쉽게 얘기하면 물리학에서 소립자라고 하는 아주 근본이 되는 가장 작은 입자들. 원자보다도 더 작은 그런 입자들에 적용되는 물리 현상을 다루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은 그 양자역학과 반대되는 걸 이제 그 예전에 그런 걸 고전역학이라고 하는데 양자역학은 너무나 작은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직관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통계와 확률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전 역학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론이라고 그래서 뭐랄까 어떤 초기의 조건을 알면 후기의 어떤 그런 것이 법칙에 의해서 정연 아주 정확하게 도출이 되는데 양자 역학은 그렇지 않고 그 안에 통계와 확률에 그게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양자 역학은 완전히 진짜 그 고전 물리학의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상부터 다 바꿔버린 거죠. 근데 이 양자 역학이 원자의 그 양자 역학을 따르면 그러면 거기서도 등가 이론이 적용될까 궁금하는 거죠. 아주 작은 단위에서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야기한 그러한 법칙이 적용이 되냐. 그래서 이 등가 원리가 원자 세계에서도 적용될지 잘 몰라가지고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번에. 예. 두비듐이라고 하는 이 그죠 이 원소를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아주 작은 양자 역학의 세계에서도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그 어떤 가설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지만, 대상은 훨씬 작은 원자를 대상으로 했고, 거기서도 등가 원리가 유지되는 걸로 봐서, 굉장히 그 등가 원리라고 하는, 그죠? 또, 그 중력 가속도라든지 이게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도 폐기되지 않고 아주 정확한 이론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과학은 이렇게 재밌습니다. 진짜.
제 설명이 근데 좀 알기 쉽게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과학계의 새로운 또 새롭다기보다는 어떤 기존에 있었던 이론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그런 실험을 소개해 드렸고요. 또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